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은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3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에 30절 위에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인자를 튼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이제 당신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믿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이 믿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믿은 것이냐? 이 믿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서 정말 진실하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믿었다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조금 있다가 치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은 사람들은 정말 진실로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한번 믿어볼까?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 번역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러므로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진실로 주님을 내가 따르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듣고 아, 이제 한번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그럴듯한데 한번 믿어볼까?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그 31절 말씀에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듣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2000 통독을 지금 표어로 걸어놓고서 계속해서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꿈속 암송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삼 공동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필요하고 또한 성경 암송도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암송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그 영적인 전투에서 그게 무기가 되기 때문에 성경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보시는 묵상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을 하는 것은
깊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제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상 공동체, 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개신교, 기독교가 이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말씀, 내가 본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설교로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 오히려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교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절대적으로 그 자기가 신뢰하는 그 교리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이제 올해 1월, 2월 달에 방글라데시를 갔다 왔는데, 방글라데시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나라에 갔는데,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뭐 숙소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니까 그술 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법으로도 이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삶 자체가 그 자기들이 믿는 그 법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또한 철저하게 뭐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선행을 행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말을 철저히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우리가 하잖아요. 장례식을 하면은 그 장례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 우리 그 황인호 목사님, 우리 장례 담당 목사님으로 지금 뭐 지금은 우리가 협동 목사님으로 있지만, 그 목사님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같이 일하는 이런 분들은 뭐 운행을 하신다든지 어떤 뭐 거기서 하시는 그런 분들 얘기가, 그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제 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가정들은 좋아하는데, 기독교인들을 하면은 좋아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까탈스럽고 뭐 꼬냥꼬냥하고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해 계속해서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고, 오히려 뭐 불교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마음도 좋고 이렇게 막더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보기에 아 기독교인들 저 꼬장꼬장한 것들, 말만 많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본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아 정말 기독교인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또 이제 이단으로, 우리가 이단으로 얘기하는 안식교라든지 오하의 증인이라든지 뭐 몰몬교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 때문에 군대에 가서도 뭐 영창에 들어가서 살고 뭐 철저하게 그 믿는 것을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그것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삶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삼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제자반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반 4기째를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자반을 하는 분들은 보면은,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는데, 제자반 훈련을 마치고 나서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하면은 사실은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학기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그게 참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그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난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냥 복음을 전해라, 그냥 나를 믿게 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분한 분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편하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무당하게 하듯이 어떤 뭐 잡신하게 하듯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믿고 그냥 필요할 때만 따르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주님의 제자로 가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주여주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처음에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그 노예를 얘기하는 노예. 정말 우리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시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들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느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요한복음에서 이제 계시가 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그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많이 보는데, 시편 57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시편 57편.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그 은혜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은혜, 뭐 사랑, 자비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건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게 그러니까 시편 57편이 어떤 시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기도의 시가 바로 시편 57편인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굴에 숨어가지고 사울이 그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나를 잡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또한 그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자와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 10절 말씀에 57장 10절에서 어떻게 얘기냐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칠 정도로 많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진리가 궁창에 그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리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 또한 진리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는데, 그 바로 앞에 8장 보면은 8장의 처음 부분에 간음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간음한 여인. 그 간음한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잡혀와 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그 여인을 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가서 얼마나 그 심정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목숨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할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진리, 당신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데, 바로 당신이 진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그 예수님의 자신을 말씀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바로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바로 그 길이다. 그리고 헛되게 사람을 현혹하거나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참된 진리로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또한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 생명을 얻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느님께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고 헛된 길이죠. 엉뚱한 길,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을 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인도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바로 그 진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짓다 보면은 처음에는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 거를 좀 꺼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번두번 죄를 짓다 보면은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도 죄를 짓는 그런 즐거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게 참 사람의 큰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뭐 술을 계속해서 마신다든지 뭐술 담배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말에도 이제 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에 완전히 사람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술을 조종하지 못하고 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술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고 술에 완전히 종이 된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된 것이고 또는 중독된 사람은 그 중독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얽매고 또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사탄인데 그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께 갈수 있고 천국에 가는 그 길,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실 공동 기도문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나 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 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소서. 2016년 성경 2000 통독과 꿈송 암송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교구를 축복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창단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오케스트라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